더 러브. 아, 뭐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사랑이죠. 그냥 사랑이에요. 사랑에 이유가 있습니까, 여러분? 그냥 사랑. 하티스는 사랑이다. 내 하티. 내 거. 내 거야. 하티. 아니, 하티만큼 귀여운 애칭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. 어감도 귀엽고, 쓸 때도 귀엽고, 영어로 써도 귀엽고. 다 귀엽네. 어쩜 그렇게 귀엽니? 어이구, 참. 늘 감사해요. 감사한 마음을 자꾸 갖게 만들어. 자랑스럽게 만들어. 진짜 최고예요. 정말 최고입니다, 진짜. 최고예요. 최고! 정말 최고. 민준이 형 했나 이거? 설마? 했어요? 오늘 하고 갔어요? 최고 하고 갔어요? 늘 힘이 되죠. 내가 뭔가 했을 때 이걸 봐준다거나, 내가 뭔가 했을 때 이걸 들어준다거나, 내가 무대에서 뭔가 했을 때 응원을 해준다거나. 그러니까 늘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, 그런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 때문에 힘을 내는 거니까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제 활동을 원활히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. 예를 들면 뭐 운동이랄지, 뭔가를 만든다거나, 뭔가 사진을 찍는다거나.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할 때에는 그 뭔가를 봐줄 사람 때문에 하는 거일 거예요. 내가 뭘 하든 간에 어쨌든 그걸 봐줄 사람은 하티스트잖아요.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.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, 단순히 이제 뭐 팬 가수, 뭐 팬 연예인 이런 관계를 떠나서 저는 이제 그냥 일상의 일부분이고 싶어요, 사실은. 같이 함께 한다?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관계가 된다면 서로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신기한 게 하고 싶었던 한마디가 없어요. 왜냐면 전 늘 하고 있거든요. 고맙다, 사랑한다, 힘이 난다. 늘 하고 있죠, 제가. 버블로도 하고 있고, 뭐 SNS로도 하고 있고, 자기 전에도 꿈속에서도. 저는 그래서 하고 싶었던 한마디는 딱히 없으나, 지금 뭔가를 한다면 아프지 마세요, 건강하세요, 우리 늘 함께해요. 2PM과 하티스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이다. 이유가 필요 없죠. 우리가 만났으니까, 우리가 함께 하니까. 앞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